예.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사법 리스크, 재판 리스크 얘기도 불구하고 당을 통합으로 이끌고 총선 체제까지 이재명 대표와 갈지 지켜보겠습니다. 제가 알기로는요. 네. 그 자체로 불가능합니다. 네. 그 자체로 이 본인의 리스크를 안고 당을 통합으로 이끈다는 것은요. 그건 어림없는 일입니다. 알겠습니다. 전원석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네.